일단 먼저 앱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브로드캐스트 허브라고 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와야 됩니다. 그죠? 문자를 보내왔을 때 그때 이제 답변을 보내주는 거죠. 어떤 답변을 보내주느냐 하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그룹에, 그죠? 우리 그룹에 참여해라, 동참해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먼저 가중, 그러니까 이 텍스트 또한 답장할 거죠. 답장할 전화번호, 답장할 전화번호는 나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죠. 이거죠.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역시도 그 사람에게 보낼 메시지를 하나 작성해야겠죠.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를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To join this broadcast list. 이 브로드캐스트 리스트에 참여하려면은 텍스트 join FMDT, 그죠? join FMDT라고 하는 문자를 이 번호로 보내달라. 그죠?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바로 이런 답장을 받게 됩니다. join FMDT라고 다시 나한테 보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죠. 텍스트에서 call 이걸 send 메시지 하게 되면 이게 답장이 그 상대방에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join FMDT 라고 답장을 보내오게 되면은 이제 그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